자, 국어입니다. 두둔 국어이고요. 오늘 6단원 토의하여 해결해요고 오늘도 이거 두 차시네요. 두 차신데 선생님은 4 196쪽부터 199쪽까지 100 아니 뭐야 이거? 190 아니 뭐야 이거? 196쪽부터 199쪽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것 같은데 두 차시로 편성이 돼 있네. 이거 좀 이상하네. 오늘 선생님네 학교에 등교 그 1, 2학년 등교하는 날이라서 학교가 완전 대환장 파티였어요. 아파트 뒤에까지 쭉 완전 줄서 있고 그 친구들 이제 그 발열 체크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 아이고 이렇게 맨날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그 1, 2학년 선생님만으로 숫자가 모자라서 선생님 5학년인데 선생님도 내려가서 막 친구들 다 안내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친구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말해봅시다. 그랬어요. 다음 주 가운데 하루를 학급의 날로 잡아서, 학급의 날로 잡아, 우와, 야, 이거 재밌겠는데? 잡아서, 그날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보내려고, 야, 장난 아니야. 애들 하트, 빵빵, 막 난리 났어. 빰빰. 야, 이것은 계획. 완전 빰빰. 어, 이 친구 머리 완전 좀 몽실이 머리인데, 약간. 무엇을 하면 좋을까? 뭐 하긴 좋아. 그냥 보드게임 하고 친구랑 떠들고 노는 거지 뭐.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또, 그죠? 그러면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뭐 고민해? 뭐, 학급의 날에 뭐 할지 고민하는 거지. 자, 학급의 날에 무엇을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미안합니다. 1번. 아, 2번이네. 1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다음 토의 주제가 알맞은지 살펴보세요. 토의 주제는 학급의 날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토의 판단의 기준이 있어. 그래서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가? 당연히 그렇겠지? 학급의 날인데?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가? 뭐 찾을 수 있겠지. 뭐든 하면 될거 아니야. 뭐다 같이 모여서 뭐 흙 싸움을 하든 돌 싸움을 하든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건 좀 모호한데, 근데 이날 뭔가 좋은 걸 해서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 이거 되게 웃긴다. 왜냐면 그날 내내 하루 종일 싸워서 나쁘게 변화할 수도 있잖아. 농담입니다.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토의 주제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쓰고 의견이 좋은 까닭을 써봅시다. 선생님은 여러분 선생님 강의 계속 들은 친구 알겠지만 되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 거 따라 쓰면 절대 안 되고 절대 따라 쓰면 안 돼요. 따라 쓰지 말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 나 써놨어 분명히. 여기다 뭐라 쓸 거냐면 절대 따라 쓰지 말 것.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아, 뭘 할까? 우리 반 최강 싸움꾼을 찾는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절대 따라하지 말라 했어. 이거 왜 맞짱대회지? 맞짱대회. 그 의견이 좋은가다. 아, 왜 좋냐면 봐봐. 싸움 일장이 나오면 우리 반이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 친구 눈치를 보느라 떠들지 못하고 어쩌면 공부도 열심히 할 아니다. 그냥 이 공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은 일장이 있기 때문에 싸움도 없어질 것입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게 선생님 마음이잖아.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을 떠올려 봐요. 아, 이게 친구들이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좋아할지는 학급에서 할수 있는 활동, 학급에서 할수 있는 활동이잖아, 싸움 일장. 격투기니까 뭐저 장갑 같은 글러브 같은 것도 끼고 토의 의견을 쓸때 생각할 점을 반영했는지 생각할 점자 토의 주제에 맞는 내용인가 이거는 선생님이 판단하는 거야 너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예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었나요? 예. 실천할 수 있나요? 예. 할수 있어요. 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거지. 넘어갈게요. 토의 주제에 따라 친구들과 의견을 모아볼게요. 시작과 의견을 나누며 장단점을 써보세요. 선생님은 의견 1이야.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이게 나야. 의견 1이 내 의견이야. 뭐라고 쓸 거냐면, 내 아까 뭐라 했어? 우리 반. 우리 반 최강 싸움꾼 찾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좋다고. 장점은 우리 반이 조용해진다. 근데 단점이 있을 수 있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우리 반이 피투성이가 될수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싸움이 너무 과격해지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내 짝꿍 의견이야, 내 짝꿍. 알겠지? 내 짝꿍은 어떤 의견을 가졌냐면, 내 짝꿍은, 모범생이야. 모범생이라서, 찾아가는 선배들, 아니야. 이거 뭐,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깨끗한, 우리 학교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모범생이 아니고, 선생님 짝꿍은 모범생이란 말이야. 장점! 야. 학교가 깨끗해지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가 깨끗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싫은데. 근데, 어때? 단점은 너무 귀찮고 밖이 더워서 피부가 탈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학교 청소를 해. 그러면 이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내가 뭐 누누이 말했지만 절대 따라 쓰지 마. 너희들이 쓰고 싶은 거 써요. 너희들이 쓰고 싶은 거. 자,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나온 의견을 기준에 따라 검토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세 가지, 이거 있지? 세 가지 이거. 이거 세 가지가 이거 꼭 알아야 된다 했지? 이거 세 가지 생각해 봐야 된다 했지? 그래서 이제 기준 첫 번째 거는 당연히 뭐겠어? 기준 첫, 어, 토, 아, 왜 이렇게 글씨 왜 이렇게 커? 다시. 슝. 됐어. 토의 주제에 알맞은 내용인가요? 이거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야, 씨, 진짜 글씨 오지게 크네. 아! 글자체도 바꿀 수 있는 거였어? 나 몰랐네. 글자체 한번 바꿔볼까? 글자체 뭘로 바꿔볼까? 글자체. 별로 뭐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막 글자체 얘를 한번 볼까? Rockwell 채로 바꿔볼까? 뭐 별로 글자 이쁘지도 않네 뭐 알맞은 위에가 잘려 나와 그러면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파커펠트로 한번 해볼게 파커펠트 알맞은 별로 다르지 않네 주장과 근거를 들었나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죠. 이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 이거는 토의 주제 알맞은 내용인가?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었나? 마지막은 뭐야? 실천 가능한가? 이거 꼭 해야 되지. 야. 실천할 수 있나요? 그냥 실천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야. 이제 하는 건데 토의 주제 알맞은 내용인가? 자. 아, 나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맞아. 이거 야, 싸움꾼 찾는 거 맞아. 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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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알맞은 주장을 들었나요? 맞아. 난 맞다고. 나는 실천할 수 있어. 싸우면 되지. 자, 토의 주제 알맞은 내용인가? 뭐 학교 깨끗한 우리 학교. 뭐 인정. 알맞은 준 거를 그렇나요? 뭐 인정.
실천할 수 있나요? 아, 근데 나는 뭐 실천 못해. 나는 왜냐면 힘들어서 안 나갈 거야. 보통이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정했냐면 우리 반 최강 싸움꾼을 정하는 거지 이제. 자, 우리 반 최강 싸움꾼 찾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거야. 아이, 저기 뭐야. 싫으면 너희가 선생 하든가. 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결정했어요.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자, 짝과 토의한 결정 의견을 친구 모든 친구들과 나누어 보세요. 우리 의견은 뭐야? 당연히 최강 싸움꾼 찾기 활동 아니야 최강 싸움 뭐지? 나 왜, 내가 말하고 몰라? 최강 와 우리 반 최강 싸움꾼이구나. 아 바보. 우리 반 최강 싸움꾼 아이 참 찾기 활동을 하자입니다. 최강 싸움꾼 찾아줘야지. 친구들이 그래서 뭐라고 해? 이 친구들은 좀 이제 뭐 모범생이야 또. 모범생 친구들이 있어서 모범생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의견은 다른 뭐 우리 반 운동회를 하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 그죠? 아, 딱 그럼 뭐야? 얘가 나야? 아, 나 머리 요즘에 머리 길렀는데. 자, 난이 친구로 하자. 난 머리를 길렀으니 선생님은 이 친구야, 이 친구. 이 친구예요. 이렇게. 장점은 뭐가 있을까? 장점은 아까 얘기했어. 분명히 장점 있다고. 우리 반이 조용해져서 공부 시간을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뭐 하루 동안 신나게 놀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이것도 최강 싸움꾼도 신나게 놀수 있는데. 그리고 또 단점 뭐야? 우리 반이 피투성이가 될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단점은 뭐야? 이거는 아 운동 싫어하는 친구는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강 싸움꾼도 싫어하는 친구 참여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기권하면 되지 뭐, 기권. 친구들과 의견이 알맞은지 검토해 보세요. 너무 너무 좋은데? 너무 잘 했는데? 토의에서 결정한 의견을 발표해 봅시다. 선생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아, 우리 반 이제 짝과 토의한 의견. 우리 의견은 최강 싸움꾼 찾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우리 반이 일장이 생겼기 때문에 조용해져서 공부 시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우리 반이 피투성이가 돼서 청소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아,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절대 여러분은 절대 따라 쓰지 마세요. 알겠죠? 절대 따라 쓰지 마세요. 우리 반 숙제 있겠죠? 우리 반 과제는 뭐할 거냐면, 우리 반 과제 이거랑, 또, 이거랑,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세쪽 해서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